한 주간 가장 핫한 댓글의 뉴스를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그자 황영진입니다. BTS 지민 자작곡 세계에 알리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이 1억 7천만 스트리밍 돌파에 세계 최대 무료 음원 사이트인 사운드 클라우드 역대 최다 톱10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은 역대 사운드 클라우드 톱10의 음원 중 유일한 한국어 가사의 노래이며 또 유일한 팝 발라드 장르의 노래입니다. 현재 지민의 약속은 사운드 클라우드 힙합 장르 1위에 랭크 중이며 유튜브 비공식 가사 영상 또한 조회수 5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BTS 지민아, 너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지민의 의미 있는 첫 자작곡 약속이 좋은 기록을 내서 지민도 좋아하겠네요. 약속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 날, 그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은 우리 아미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민 솔로곡은 안 좋은 게 없음, 새로운 자작곡 너무 기대된다. 지민의 자작곡 약속 듣고 앞으로 약속 잘 지킬게요. 지민 노래처럼 약속해주세요. 아미 안 떠난다고. 예,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너 노래 잘 만들더라. 나도 하나 만들어줘라 라고 아이디 방시영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아, 뭐 지민의 자작곡 지금 1억 7천만 스트리밍?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조만간 77억 스트리밍이 될 겁니다. 왜냐? 전 세계 인구가 77억 아닙니까? 지민의 노래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